테크 요즘 비티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된 지 벌써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정점이 지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만큼 예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가더라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이 중심이 되는 온택트가 주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택트 시대에 각광받는 필수품 역시 비대면이라는 키워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트북, 태블릿이 바로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웹캠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화상회의,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품은 기본적으로 휴대성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스펙이나 성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에 720p HD 해상도가 적용되어 있고 이미지 센서 크기도 제약이 있어 화질에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수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웹캠의 중요성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저 비티크처럼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이거나 화상회의를 해야 하는 비즈니스 유저라면 더 뛰어난 화질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이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엘가토 페이스캠입니다. 엘가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스트림덱, 캡처가드, 그린스크린 등 크리에이터를 위한 고품질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내놓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패키지를 살펴보면 이 제품의 주요 특징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FHD 1080p 60프레임을 지원하는데 해상도와 프레임 모두 일반적인 노트북이나 태블릿에 탑재된 웹캠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노우 레이턴시인데 응답속도 측면의 지연시간이 매우 짧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압축 방식의 고속회로 설계를 적용한 덕분에 딜레이를 최소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엘가토 프라임 렌즈입니다. 카메라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렌즈는 영상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글라스 방식의 렌즈로 시야각은 82도, 최적화된 고정 초점으로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도 선명한 초점을 유지합니다. 30에서 120cm의 초점 범위, f2.4 조리개, 풀프레임 환상 기준 24mm 초점 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언박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뜯어보죠. 상단 부분을 양쪽 다 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나머지 한쪽도 이렇게 커팅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을 열어서 뜯어주시면 됩니다. 패키지 컬러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네이비 색상.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페이스캠, 이 제품에 대한 킷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엘가토 카메라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모니터 위에 마운트를 해서 페이스캠을 이렇게 장착할 수 있다. 4분의 1인치 나사홀을 통해 페이스캠을 바로 장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프라이버시 캡을 제거할 수 있다. 장착도 가능하겠죠. USB Type-C 방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데 윈도우 PC나 맥에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천을 통해서 렌즈 부분을 청소해라. 다양한 방식의 화상회의를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기술적인 스펙 부분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 본품이겠죠. 빡세게 들어가 있네요. 빡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엘가토 로고와 함께 제품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잘 뜯어집니다. 빼면은 짜잔, 이렇게 엘가토 웹캠. 그 외 구성품, 아마 이건 케이블이겠죠? 별도의 소박스로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어서 꺼내시면 되고요. 케이블이 상당히 두툼해요. USB Type A2, USB Type-C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케이블이 상당히 두꺼운데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구성품은 이렇게 두 개인 거죠.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네모 반듯한 느낌인데 확실히 좀 강인해 보이고 안정감을 줍니다. 페이스캠에는 다른 엘가토 제품과 마찬가지로 음각으로 이루어진 엘가토 로고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웹캠 구입 시에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프라이버시, 즉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페이스캠 왼쪽을 보시면 파란색의 LED가 자리 잡고 있어 웹캠의 작동 여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웹캠 사용을 원치 않을 때는 이걸 사용해서 잠재적인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요 안쪽에 홈이 파여져 있어요. 그 위치에 맞게 올려놓는 겁니다. 또한 눈길을 끄는 부분이 USB Type-C 케이블이 일체형이 아닌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웹캠 같은 경우 케이블이 분리되지 않아 수납이나 휴대 시 번거로운 측면이 있는데 이 제품은 좀 더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USB Type-C 방식은 위아래 구분이 없는 리버서블 방식의 최신 인터페이스인 만큼 사용성 측면에서도 확실히 좋습니다. USB Type-C 포트만 있으면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과 같은 제품과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운영체제는 윈도우와 맥 둘 다 지원합니다. 카메라를 보면 크래들 부분과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안쪽 부분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크래들 부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장비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준 규격인 만큼 상당히 친숙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만약 미니 삼각대와 같은 주변 기기가 있다면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카메라 홀에 맞춰서 이렇게 돌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크레들 같은 경우 마운트의 각도를 직접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힌지를 이렇게 접으면 바닥에 내려놓고 이렇게 각도를 올려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당히 유연한 사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크게 두 가지 사용 방식이 있는데 먼저 모니터, TV와 같은 대형 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바닥 부분에 있는 이 힌지를 펼치면 모니터, 노트북의 거치에서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27인치 게이밍 모니터 상단에 거치해 봤는데 마운트가 모니터 베젤을 거의 가리지 않았고 단단하게 잘 고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니터 형태나 두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마운트 힌지 각도를 잘 조절하기만 하면 대부분의 제품과 잘 호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acOS 호환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제품인 만큼 맥북 프로 16인치와 같이 사용을 했을 때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맥 미니, 맥 스튜디오 같은 태생적으로 웹캠이 없는 미니 PC와 함께 사용하면 찰떡궁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요구되는 극적인 변화를 손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동봉된 마운트를 사용하지 않고 4분의 1인치 나사가 탑재된 스마트폰 삼각대 또는 미니암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어댑터 없이 바로 결합할 수 있는데 페이스캠 본체가 컴팩트하고 무게가 약 103g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활용도를 좀 더 높이고 싶다면 높이 조절 기능이 있는 삼각대 미니암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엘가토 페이스캠을 직접 사용해보니 FHD의 선명한 화질, 60프레임의 부드러운 모션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블랙박스에도 자주 사용되는 소니 스타비스 센서가 탑재되어 저조도 환경에서도 괜찮은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저 BT급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피사체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뛰어난 선회도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보는 것과 가까운 자연스러운 색감입니다. 세 번째는 피사체가 움직였을 때 화면과 실제 사물의 딜레이가 적다는 겁니다. 무압축 YUV 비디오를 웹캠에 맞게 다시 인코딩 할 필요가 없어 즉각적인 화면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력한 부가 기능을 함께 제공합니다. 바로 PC용 소프트웨어인 카메라 허브인데요. 카메라 허브를 통해 수동 및 자동 노출, 화이트 밸런스, 렌즈 음영 보정, 톤 커브 매핑, 플리커 보정 등 다양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온보드 메모리에 저장되기 때문에 다시 설정할 필요가 없어 커스터마이징 측면에서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와 같이 엘가토 페이스캠에는 스펙 이상의 효용가치를 제공한다는 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정가 기준 239,000원입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이긴 하지만 우수한 화질, 최소화된 딜레이, 자유로운 유연성과 같은 차별점을 갖추고 있는 만큼 온택트 시대에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은 비즈니스 유저나 유튜브, 트위치 플랫폼을 이용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면 구매를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모두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시는 센스. 지금까지 테크요정 BT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